안녕하세요. 가다농입니다. 제 채널 클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옥상에 명이나물이 한 200개 정도 같아요. 그래서 명이나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명이나물 소개하면서 이거는 미나리예요. 제가 지금 오늘 점심에 삼겹살 먹는다고 해서 제가 미나리랑 여러 가지 채소들 따라왔어요. 일단 한번 몇 가지 있는지 일단 보여드리고 할게요. 이건 저번에 영상에 보여드렸던 페트병 거꾸로 꼽아가지고 키운 거예요. 흙 채소와 물 채소와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뭐 서너 번 따먹었는데도 뭐 이렇게 잘 자라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영상에 올렸듯이 딸기 바구니 있죠? 네. 딸기 바구니, 딸기 먹고 버리기 아까워서 제가 저기 걸어놓는 화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상추를 심었어요. 이것 또한 지금 세 번째 따먹는데 밑에 따먹은 흔적 보이시죠? 엄청 잘 자라요. 딸기 사실 때 빨간 바구니에 들은 거 사셔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베란다 가지고 계신 분들 베란다에다 이렇게 걸어놓으시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뭐 화초 심어도 되고 화분 너무 좋아요. 뭐 색깔이 좀 뭐뭐 뭐 하신 분들은 색을 페인트 칠해도 되고요. 지금 명이나물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명이나물도 한번 쌈싸 먹어보려고요. 제가 사실 명이나물 식당에 가면은 장아찌로는 많이 먹었어요. 근데 생으로는 처음 먹어봐요, 올해. 그래서 명이나물 한번 맛이 어떤가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래서 약간 뭐 약간의 마늘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따 먹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명이나물은 잎을 다 따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있으면 하나만 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명이나물은 이게 4월달, 5월달, 5월달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3, 4월에 채취가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입장 하나가 남는 입장 가지고 이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포기분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분열이 뭐냐면은 그냥 한 포기가 두 포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장을 하나 꼭 남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분들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이나물 지금 많이 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당귀 보이시죠? 당귀 지금 맛이 엄청 좋아요. 지금 연하고 지금 먹기 제일 좋을 때 같아요. 뭐다 연해요, 당귀. 그 다음에 쑥갓. 저는 쑥갓을 좋아해서 쑥갓을 많이 심었어요. 하우스 안에도 지금 쑥갓이 있는데, 쑥갓을 좋아해서 쑥갓을 많이 심었어요. 근데 이게 쑥갓이 단점이 꽃대가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꽃대 따버리고도 먹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산마늘, 명이나물이죠? 산마늘 한번 씨앗 파종을 하려고 한번 샀어요. 다섯 개 샀는데, 한 봉지에 40개 들어있더라고요. 세어보진 않았는데, 맞겠죠? 그래서 뭐 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물에 담가 놨어요. 그래서 이틀 정도 물에 담가 놓은 다음에 이제는 파종을 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안에 있는 다육이들 밖에 내놨어요. 저는 지금 다육이를 이렇게 세워서 키우는 다육이가 많아요. 저 화분 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한 1m 좀 넘어요, 화분들이. 다시 화면 바뀌었네요. 지금 물에 담가 놓은 거라서 지금 수저로 떠놓고 있어요. 왜냐면은 물에 담가 놨더니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과 함께 수저로 이렇게 떠놓고 있어요. 그래서 명이나물 씨앗은 파종한 다음에 뭐 그늘막이나 그다음에 방수포 덮어서 그늘에다가 넣어야 싹이 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명이나물은 한 3, 4년 길러야 먹을 수 있어서 저는 명이나물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명이나물 드시고 싶으신 분들 종근 사다가 한 4년 5년 된거 사다가 가을에 심으면 내년 봄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먹고 싶으신 분들을 가을에 사다가 심으셨다가 내년 봄에 먹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명이나물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봄에 명이나물이 제일 먼저 올라와요. 근데 쑥갓이 아니라 부추도 만만치 않게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예, 명이나물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옆에 부추 보세요. 부추도 만만치 않게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파리가 좀 크면 명이나물 쌈
싸먹어야 될것 같아요. 예, 좀 많이 컸죠? 많이 컸고, 체리나무도 이제 싹이 트네요. 체리나무도 이제 싹이 트고, 복숭아는 작년에 꽃이 하나 폈는데 올해는 좀 많이 폈으면 좋겠네요. 부추는 뭐 폭풍 성장해요. 그래서 이쪽 화분 50, 아니 100개, 그다음에 이쪽 화분 100개에서 지금 백합이랑 막 뒤엉켜 나오는 바람에 지금 뭐 헷갈려요. 당귀, 예. 여기도 뭐 저기 쑥이 아니라 국화예요, 국화. 국화랑 당귀랑 그다음에 명이나물이랑 막 섞여서 올라와서 또 아까 제가 그 명이나물은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꽃이 엄청 많이 폈어요. 복숭아 나무가 작년에 하나밖에 안 폈는데 올해는 엄청 많이 폈어요. 그래서 복숭아 꽃을 이렇게 따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다 따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걸 이렇게 남겨놓고 특히 밑에 있는 거 남겨놓을 때그 이파리랑 붙어 있는 거는 무조건 남겨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뭐 입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과일로 보내기 때문에 입쪽에 있는 거 무조건 남겨놓아야 되고 그다음에 맨 끝에는 그 끝쪽은 다 따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많은데 사실은 좀더 있다가 좀더 따줘야 될것 같아요. 예, 올해는 좀 많이 폈어요. 많이 폈죠. 여러분들 옥상에 복숭아 나무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꽃잎 따줘야 될것 같아요. 체리나무도 많이 컸고요. 이렇게 두개 붙은데 또 이렇게 하나 따주시고 끝쪽에는 다 따주시고 나중에 조금 과일 달리는 거 봐서 또 한두 번더 따야 될것 같아요. 뭐 많이 기를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많으면은 과일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한두 개더 따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벌꿀을 하나도 못 봤어요. 이거 수정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벌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아니야. 벌꿀이 아니라 꿀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올해 농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떡하죠? 작년에는 이맘때쯤 되면 꿀벌이 많이 날아다녔는데 꿀벌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름대로 수정한다고 꽃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이 방법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꿀벌이 없으니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농사 많이 지시는 분들은 무슨 방법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꿀벌이 없으니까 이런 또 고충이 따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옥상에 있는 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옥상이 하우스 아니거든요. 저기도 보면 쑥갓 보이시죠? 제가 쑥갓을 좀 많이 심었어요. 저건 저통 길게 보이는 거는 백이통이에요. 그다음 여기는 뭐 하나 씨앗 뿌렸는데 아직 안 났어요. 나중에 싹 나면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하우스 안 안의 모습이에요. 이게 전에 고추대로 만든 하우스죠? 예. 지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저것도 궁금하시죠? 예. 이거 아까 물준거 있죠? 예. 천산연화파도 몇년 키웠는데, 뭐, 겨울에 죽고 또싹 나오고, 겨울에 죽고 또싹 나오고 하네요. 이제 꽃이 많이 맺혔네요. 작년에 하나도 안 피더니 올해는 좀 필라나 보네요. 예, 다육이들도 많이 자라고. 제가 전에는 화분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엔 사실 화분을 안 만들어요. 저것도 한 1.2m 정도 되거든요. 이 화분도 좀 다육이 보세요. 엄청 많이 붙어 있죠. 이게 다 잎꽂이한 건데 이렇게 컸어요. 옛날 영상 찾아보면 잎꽂이하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 찾아보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잘안 만들어요. 왜냐면 사실 놀 데가 없어요. 이게 장소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놀 데가 없어서 요즘엔 만들질 않아요. 그냥 야채만 키우고 있지 만들어서 딱놀 데가 없어요. 뭐 지인분들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 뭐 가까운 분들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이 커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문제예요. 네. 많이 컸죠. 그다음에 저 꽃잎이 이제 시들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꿀이 하나도 아니 꿀벌이 하나도 없는데 꽃잎은 시들었어요. 아까 수정한 방법이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거기도 지금 명이나물이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명이나물 수확은 끝난 것 같아요. 예. 꽃대 올라오는 거 보니까는 이제 명이나물 수확은 끝난 것 같아요. 아 이건 입접한 거 살란지는 모르겠네요. 조금 더 크긴 했는데. 예. 이건 체리나무. 이렇게 옥상에 보시면 과일나무 화분들 가지고 계시죠? 그 화분 밑에다가 명이나물 심으세요. 명이나물은 다른 데 심을 데가 없어요. 텃밭에 심기에는 장소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명이나물, 옥상에 과일나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과일나무 밑에다 명이나물 심으세요. 이건 양파는 작년 가을에 심은 건데, 지금 이제 밑에가 이제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양파 한 이것도 100여 개 되는데, 예, 작년 가을에 심은 거예요. 이것도 뽁뽁이 그냥 뽁뽁이에다가 심은 거예요. 뽁뽁이 둘둘 말아가지고 뽁뽁이에다 심은 건데 예, 엄청 잘 커요. 예. 여기도 좀 당근이 월동을 하네요. 작년에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안 뽑았는데 올해 나네요, 저게. 근데 밑에가 사실 궁금하긴 해요. 당근이 월동을 다 하네요. 이런 식으로 옥상에 여러 가지 저서 심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상에 과일나무 화분 가지고 계신 분들 명이나물 심으세요. 명이나물은 뭐 4월달, 3, 4월에 채취가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명이나물을 큰 장소로 이렇게 대여해서 심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과일나무 화분 밑에다 심어놓으면 뭐 봄에는 명이나물 먹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뭐 과일 따 먹으면 되니까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명이나물 과일 화분 가지고 계신 분들 과일 화분 밑에다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영상 보셔서 감사드리고요. 요거는 환풍기예요. 화장실용 환풍기. 예. 비닐하우스 안에 뜨거워서 환풍기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도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